아이고 어쩌나 내가 과거에 집착해 버렸네 이러지 마시고 과거는 자꾸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쪽으로 관리를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하시면 아주 안 하시면 또 재미가 없어요. 사람 사는 맛은 또 과장과 이런 집착이죠.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맛이 재밌죠. 이건 참나가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만의 이거는 그겁니다.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세요. 희노애락 다 누리세요.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참나만 존재해야지 뭐하러 사람이 존재합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실수도 하고 이런 재미예요. 여러분이 이미 부처라고 생각하면 실수해도 여유롭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재벌 2세면 여유롭죠. 알고 사시면. 근데 지금 모르고 살면 늘 막 조급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10년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너무 공부만 하라고. 그 말 해 주고 싶어요. 막 될까 안 될까. 이 일이 진짜 될까 안 될까로 막 너무 가슴 졸인 거 생각하면. 그런데 또 그런 게 없어도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생성을 잃지 말자.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희노애락, 여러분 실수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좌절하고 인간만이 맛보는 걸 맛보실 때요, 뿌듯해하세요. 야, 이거 참나는 맛 못 보는 건데. 내가 인간이라 그래도 이런 맛을 보는구나. 비로자나불은 맛 못 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본래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유를 갖고 한편으로는 좀 인간계 좀 맛보셔도 돼요. 뭐라고요, 그게? 욕심이 뭐라고 그거랑 싸웁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수준이죠. 그런 욕심을, 희노애락을 지혜롭게 관리하실 수 있는 경영 능력, 경영 수준이 되는가.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이 CEO인데 회사 직원들이 수준 미달이라고 계속 탓하고 계시면 회사가 망하죠. 그런 사람들을 경영해내는 게 여러분 임무죠. 히딩크가 한국 선수들 딱 보고, 아, 이건 아닌데 했다가도 뭐 그래도 장점이 있을 것이다 찾아서 한국 축구를 또 세계적으로 끌고 가고 했잖아요. 그런 경영 능력을 배우시라고요. 주어진 현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참나는 부처고 신이거든요. 여러분의 한 부분은 신이고 부처예요. 한 부분은요. 여러분 철저히 중생입니다. 침팬지보다 더 악랄할 수 있는 침팬지 윗단계의 짐승이에요. 자, 이 두 개가 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살타죠. 한편으로는 이미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철저히 깨달음과 먼 존재예요. 이 두 개를 껴안고 살아가는 그 경영 능력을 보는 겁니다. 짐승성이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의 경지는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 저 사람한테는 뭐 침팬치 아니라 뭐 뭘 맡겨도 이 사람은 침팬치한테 뭐 양심 가르칠 사람이군. 고 경영 능력이 있냐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션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 투자를 안 해요. 지금 시간 너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생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요 되게 소중하게 써야 돼요.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포기도 하지 않는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길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멋진 작품 만들어 보자 하는. 저는 항상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